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세븐나이츠입니다. 서버는 루디 서버고요. 자, 뭐하지? 자, 뭐 할지는 사실 결정은 돼 있죠. 지금 이걸 한번 봅시다. 인기 영웅 랭킹을 한번 볼까요? 레이드 랭킹은 뭐 변함이 없고요. 보스전, 레이드 뭐 이런 거는 변함이 없고, 결투장 길드전 이게 엄청 많이 변했죠. 지금 연희 1등, 연희 뭐 칼헤론, 키리엘, 델론즈, 또 린 있는데요. 보시면은 옛날에 그렇게 많이 쓰던 델론즈가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에 있구나. 아, 7등에도 있긴 있구나. 근데 굉장히 많이 없어졌죠. 그 외에 지금 1등은 좀 다르지만 에반이라든가 각성 에반이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새로 나온 칼헤론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칼헤론, 각성 크리스, 그리고 각성 니아가 또 간간히 또 끼어 있고. 그렇죠? 많이 변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좀 새로운 이런 트렌드를 좀 따라잡아야겠죠. 지금 에반 니아 안 했었고, 에반 니아 카르마가 하나 있긴 한데 30레벨짜리고 연희는 정말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얻었던, 어디서 나왔더라? 그냥 뽑기권에서 나왔던 거. 여기 말크리스 서버에서는 고급 영웅 뽑기권에서 나왔지만 여기서는 어디서 나온지 기억도 안 나는데 칼헤론을 루디 서버에서도 하나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각각 서버에서 하나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칼헤론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나 봐요. 제가 연희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냥 운이 좋게 칼헤론이 나왔을 뿐이고, 네,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연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네,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헤론을 각성해 보죠. 지금 여러 가지 세븐나이츠를 위하여 육성 세븐나이츠 획득은 제가 델론즈와 크리스 중에 크리스를 받아서 그냥 초월하는데 써버렸고요. 크리스가 36레벨. 돌려 돌려 세나판을 지금 10회 하게 되면 스페셜 영웅 소환권이 나오는데, 저기는 보니까, 자, 갑자기 또 인터넷 가입 전화가 와가지고, 하여튼 여기는 연희는 아니더라고요. 연희랑 구사왕이 아니야. 잘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세븐나이츠 사왕 혁명단 나이트크로 구사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봐서 칼헤론이 괜찮으면 칼헤론은 하나 더 뽑고요. 아니면은 뭐 린이라든가 아니면은 크리스 막 다른 거 뽑기로 하고, 뭐 그렇게 예정이고요. 지금은 칼헤론을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능력치를 한번 볼까요? 지금 각성하기 전 육성 칼헤론은, 자, 일반 아니죠? 각성 안 해도 나이트크로우 칼헤론 지속 스킬 적군 방어력 40% 감소. 자, 자신한테는 모든 데미지 무효 5회. 그래요. 자, 뇌광포 공격력 마법력이 높은 적군 3명에게 공격력의 50% 물리피해 3번. 자, 가장 공격력이 높은, 예, 딜러를 골라가지고 때리는데, 아, 문제는 관통이 아니라는 거죠. 관통이 아니야. 자, 맹세의 쌍창 해로운 효과 제거 아군에게. 즉사 효과를 제거할 경우 현재 생명력의 25%만큼 피해를 입어. 추가적으로 2턴간 3-5인의 공격의 데미지가 40% 증가. 뭐 이런 게 있네요.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강자들을 찾아다니며 대련한다고 하여 쌍창의 사냥꾼이라 불렸다.
태우와 대결했으나 패배하고 그의 조직에 들어갔대요. 이건 볼까? 오, 야, 화려하네. 이게 뭐 비둘기야, 뭐야, 뭐. 새들이. 자, 이런 친구가 이제 각성을 하면은 각성 스킬을 한번 볼까요? 적군 전체에게 공격력 250%의 물리 피해, 감전 효과 뭐 이런 게 있구만. 자, 맹세의 쌍창은 이 데미지가 50%, 3인 5인 공격 데미지 50%, 이게 50% 40에서 50이 됐고. 이것도 50이 된 건가? 아, 턴 버프 3턴 감소. 자, 방어력 50% 감소. 전체 상태 이상 효과 면역 2턴. 아, 이거 좋네. 자, 모든 데미지 무효화가 6회. 5에서 6회가 되는. 뭐 이런 겁니다. 예. 관통이나, 관통이 없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결투전 길드에서도 쓰이니까. 가봅시다. 가보자. 자, 지금 여러 가지 이 준비하느라고 돈이나 이런 게 많이 들었어요. 메소래 골드라든가. 자, 30레벨 5강 칼헤론 각성 가봅니다. 각성. 자, 400개가 필요하고 30만 골드가 필요합니다. 나이트크로우 칼헤론. 자, 각성 갑니다. 각성집 아주머니에게 또 요금을 30만원을 납부하고요. 재료를 드려야 되죠. 방앗간이야, 방앗간. 돈 주고 그 쌀이랑 그런 거 줘야 해. 좋습니다, 칼헤론. 자, 이게 머리에 이게 뿔이 난 거야, 뭐야 이게. 자, 역시 각성이기 때문에 그래픽이 되게 디테일하게 공 많이 들였겠네요. 자, 장비도 주고 궁극 강화도 해야 되죠. 궁극 강화 할 수 있는 그게 하나 있을 텐데. 그렇죠, 레아가 하나 있죠. 이때를 위해서 남겨놨어. 빰빰빰. 자, 칼헤론, 궁극 강화, 레아, 15만, 와. 자, 무기. 뭐라 그러는 거지? 멋있구만 그러는 건가? 뭐라 그러는 거지? 자, 이 목소리 다 유준호 씨죠? 그 유튜버로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공중파에서도 그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도 고정 코너를 따냈던데. 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원래 이 방송가의 이 성우라든가 이런 데는 그 원래 출신이 되게 중요해요. 어디 뭐 공채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특채로 들어오는 경우, 특채로 받아주는 경우가 정말 드문데, 성우는 진짜 유명한 사람은 이 유준호 씨 전에는 옛날 배칠수 씨 이런 분들 빼고는 사실 거의 대부분 뭐 방송사 공채 이런 분들 아니면은 공중파에서 그런 자리를 얻기가 어려운데 정말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 유튜버로서도 참 축하드리고 싶고 되게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는 것 같아. 자, 궁극 강화 마주하죠. 예. 자, 쓸 수 있는 게 이거 말고 또 있는 것 같은데. 실비아 육성짜리가 보자. 지금 잠금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카론, 녹스 육성, 카론, 녹스, 실비아, 풍연 실비아 다 각성이 생기기도 하고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는데
실비야? 풍연? 풍연, 지크, 스파이크, 아수라. 근데 아수라가 쓸 일이 없더라. 아수라가 저기 보스전에선가 막 쓰긴 하는데. 실비야? 누가 하나 희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풍연 실비야, 풍연 실비야. 다 마법형이네. 빰빰. 아, 풍연이 내가 요일 던전에서 쓸 일이 있어. 실비야, 카론. 녹스도 내가 할 일이 있을까? 각성을. 녹스 해야겠다, 녹스. 녹스가 조만간 할 일이 없. 녹스가 5성짜리도 있잖아, 내가. 없나? 다 없애버렸나? 아저씨 5성짜리도 하나 있고, 뭐 필요하면은 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녹스, 그래. 녹스를 하자, 녹스. 빰빰빰빰. 자, 궁극강화, 녹스. 어우, 좋았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리고 보석은, 예, 보석은 써보고 괜찮으면 이 돌려돌려 세나판 여기서 칼헤론을 뽑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장비 주자고. 장비 트란탄. 보니까 뭐 그냥 속공, 속공하고 생명. 예, 속공이 몇 개 모아놨는데 얘한테 다 줘야 되나? 크리스 대검, 여포의 방천 화극, 여제 아일린의 창, 속공, 방천 화극, 빛나는 드래곤 슬레이어. 빛나는 드래곤 슬레이어가 속공 22에 200, 230에 26, 220에 25. 이게 왜 이렇게 높이 있는 거지? 더 좋지 않은데? 자, 빛나는 드래곤 슬레이어 하나 착용하고. 그 다음에, 뭐. 얘가 메인 딜러는 아니잖아. 자, 여제 아일린의 창을 주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방어구가 지금 육성짜리가 없어. 5성짜리 두 개밖에 없네. 아, 드래곤의 비늘과 이거라도 줍시다, 일단은. 짠짠. 이거 하고. 장신구가 뭐 있는 게. 저주의 귀걸이. 2턴간 침묵? 피해량 5%보다 낫겠다. 자, 이렇게, 아우, 가난해서 줄 게 별로 없네. 자, 이렇게 해서 나이트크로 칼헤론 각성하고 장비까지 줘봤는데요. 뭘 해봐야지? 근데 지금 결투장을 뛰기에는 무려 지금 이런 덱을 꾸미기에는 뭐가 너무 없죠. 각성 지금 에반하고 니아하고 각성을 해야겠구나. 뭘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었는데 에반은 많이 키워놨어요. 에반 44레벨, 니아는 38레벨. 그래, 조금 얘를 이제 키워주기로 하고. 결투장은 좀 그렇고. 아, 그러니까 모험을 되게 안 했네. 모험을 들어가서 대충 어떻게 생겨먹은 애들인지.
지금 모험을 보통 난이도 9-10 9-10 아 10-1을 할 차례. 여기를 한번 해보면서 칼헤론을 써봅시다. 칼헤론을 넣어주자. 자, 칼헤론이 다시 한번 좀 능력을 볼까? 지속스킬 방어력 50% 적군 감소시키고 상태 이상. 이게 근데 맹세의 쌍창이 아군 전체 해로운 효과를 제거해서 아군이 해로운 효과가 없으면은 못 쓰는 것 같은데. 자, 들어가 봅시다. 이게 뭐야? 아, 부스터? 아니, 부스터 뭐야? 부스터야. 빰빠밤빰. 자, 칼헤론 써보죠. 칼헤론. 아, 해로운 상태. 그래, 이게 자, 6회 모여줘. 아, 약한데. 패시브가 먹힌 건가? 자, 애들 머리 위에 지금 있는 거죠, 저거. 칼헤론의 방어력 50%. 아, 그래도 생존성은 괜찮네요. 자, 너무 약하다. 야! 사라져. 자, 일단 칼헤로 저 궁극기. 아, 죽이지 마봐. 궁극기를 못 봤잖아. 청천벽력 개. 아, 너무 약한데 아직은. 장비도 좀 그렇구요. 일단 총을 해서 그래도 생존성은 괜찮은 편이구나. 무효와 6회니까. 자, 이번 편에서는 칼헤론을 각성하구요. 궁극 강화도 다 시켜주고 그랬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뭐 바로 써먹을 데는 없네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에반하고 니아하고 각성해서 여기에 있는 덱들을 한번 저도 꾸며 봐야겠습니다. 연희가 없기 때문에 안되고, 엘리시아 내가 지금 38레벨까지 만들 수 있는데, 카르마가 좀 약한게 카르마가 어차피 얘가 딜러라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 아군의 피해량과 마법력이 상승하는 거. 자, 지금 각성 조각하고 토파즈 하면은 금방 할 수 있겠는데, 에반하고 니아도. 자, 골드를 한번 구입해야겠다. 아, 아무리 모아도 늘 부족해. 돈은 현실이나 게임에서나. 자,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